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지금 닭밥을 줬더니 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꽁알을 4개를 산에서 이제 갖다 주셨는데 입난을 저희 집에 한 지 지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. 10일 정도 지났는데 꽁 3개가 나왔어요. 중간에 확인한 결과 2개는 사롱이 됐고 2개는 들어있는 것 같아서 놔뒀더니 2마리가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제 얘네들은 꺼뱅이라 그러죠. 암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2마리가 다행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얘가 이제 어미를 잘 따라서 여기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회갈색 그 껍질을 까고서 오늘 봤더니 이렇게 2마리가 부화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보면은 이 닭들이 꽁알을 품게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꽁알을 품게 되면은 꽁 새끼가 이렇게 어미한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무리 어물려 그래도 따르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순하게 2마리가 부화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얼떨떨한 것 같은데 이게 크면은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알 부화하고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이 새끼 꽁 새끼들이 이렇게 사라졌었거든요. 하여튼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